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여러분 모셨습니다. 우선 벤자민 윌컨슨 선생님, 그다음에 피트블리스의 컨덕터 랩스의 벤자민 윌크슨입니다. 미디어 A 대표님, 미디어 A입니다. 조슈아님, 파실리아 TV 조슈아입니다. 공병호입니다. 어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가 있었죠. 그 시연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한것 중에 참 중요한 그 분류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저기 같이 이제 또 말씀을 토론하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이더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만 세워주는 단순한 기계 장치다. 뭐 현금 개수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독립된 기계 장치로 은행에 돈 세는 기능만 가능한 장치로 인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보면 지폐 개수기가 있습니다. 지폐 개수기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제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알수 있는데요. 지폐 개수기에는 메인보드 이 하나로 끝입니다. 이 메인보드 지금 보시는 이게 지폐 개수기고요. 그다음 옆에 투표지 그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인보드가 지폐 개수기의 메인보드와 투표지 그의 메인보드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얘는 이제 지폐 개수기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투표지 그 메인보드는 저희가 알던 거와 전혀 상식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선관위가 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얘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래는 얘가 100%로 자기 메인보드에서 거의 100% 가야 되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10%만 저 메인보드가 역할하고 나머지는 노트북이 다 하고 있더라. 노트북이 90%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탠드얼론 장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종속된 그런 장비,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안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90%가 저 메인보드가 처리를 하고 10%가 뭐 10%도 없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뭐 모니터 화면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90% 10%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단순 분류기로 생각해 줄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 저 메인보드가 10% 역할밖에 못 하고 이 노트북이 90% 이미지 처리까지 하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스터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우리는 투표지 개수기 기계 장치라고 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서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특정 일만 하는 것. 이것이 인베디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인베디 시스템이 얘는 가장 간단한 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얘는 뭐 아무리 해킹을 해도 얘는 TV를 끄고 켜는 것밖에 못합니다. 절대 다른 일을 못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표 세는 거 외에는 다른 거할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인베디 시스템으로 보기 어려운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가령 포스 기계인데 실제로는 윈도우를 이렇게 운영체제를 올려서 옆에 카드 기기만 올려놨지만 실제로는 얘는 포스 인베디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은 쉽지만 보안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거는 특히 투표 분류기나 이런 것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아닌 것의 차이점은 인베디드 시스템은 목적한 기능 외에 다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아닌 것들은 이제 아닌 것들은 실제로는 일반 PC로 구성된 시스템은 해킹, 조작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해서 아예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조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도 또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가령 ASIC과 FPGA가 있는데요. ASIC은 아예 그냥 공장에서 칩이 아예 구워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완전히 끝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ASIC을 해서 공장에서 이 CPU를 IC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다시 쓸수 없기 때문에 아예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FPGA는 이 IC는
바깥에서 얼마든지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AZ과 FZ CPU 똑같은 시커먼 CPU지만 FPGA는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일반 PC는 쉽게 해킹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PC를 2PG 분리기와 같은 그 특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해킹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친 짓이다. 절대 이런 시스템 구성해서도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노트북이 한 10%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90%가 얘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좀 보완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일지라도 조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범용 IC나 FPGA를 사용할 경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조작이 안 되려면 에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 분류기에 오픈한 상태를 보니 범용 CPU, NPU를 썼고요. 그 다음에 FPGA를 썼고 이 상태도 굉장히 불안한데 심지어 노트북까지 있으니까 얘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은 대국민 사기, 단순 기계 장치가 아니라 투표지 조작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개표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K보트 해서 이 시스템이 참 이게 저는 인베디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우리 기술이 탁월하다, 뛰어나다 생각했는데요. 완전히 실망했고요. 이런 식이면 절대 수출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의견입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게 지금 가설입니다. 가설. 예. 예. 저는 그 지금 PC에서 90%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상 포렌식을 해봐야지 알지 알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가설하기 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그 저기 범용이라고 해도 ARM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STM32F103RET6예요. 지금 이 번호가 나왔는데 그 구리 선관에서는 요 정도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긁은 흔적이. 예. 그리고 요번에는 그 구리 선관이 게 아니고 중앙 선관에서 한 건데 중앙 선관이는 관악구 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 빨간 표시됐죠. 이렇게. 예? 일부러 그 이 암하고 FPGA를 표시해서 요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거의 안 보이게 하고 요번에 전에는 그 이 제가 찍은 사진에 네 긁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아니 긁어서 지워버린 자국. 제가 찍은 사진에는 이 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잘 찍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암을 썼다고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글자 쪽에다가 이쪽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암이라고 하는 거에 줄을 넣어가지고 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PH인데 거기 그게 만약에 PHC면 이 프로세서는 또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암호를 풀었다 썼다 할 수 있는 칩이라고 PHC를 쓰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다는 정보까지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 그 대신 요 위를 열어놨는데 구리에서 없었던 못 봤던 글자가 다 발견이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75MHz의 클럭을 쓰고 그다음에 그
곱셈을 보통 곱셈을 하게 되면 멀티플라이를 하면 임베디드도 한 열 사이클, 백 사이클로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건 한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한 사이클이에요. 매스 코프로세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을 했고 거기에다가 메모리에도 그 저기 프레시 메모리 해갖고 롬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램을 집어넣는데 램도 임베디드 D 램을 썼어요. 제가 임베디드 D 램을 IBM에서 설계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썼고 그 다음에 S 램을 썼고 이 사양으로 본다면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 분류기 안에 있는 저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예. 다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산 장치예요. 전산 기기예요. 왜? 전산 기기가 뭐가 문제냐? 디지털 서킷하고 전산 기기의 차이는 뭐냐면 디지털 서킷은 보드가 딱 만들어졌으면 다시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fixed circuit이라고 해요. fixed circuit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왜 전산 조직, 전산 회로를 쓰지 말라고 했냐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동작을 이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 포렌식 하면 바로 들통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 다음 보세요. 차 드릴게 말씀 계속 하세요. 예. 예, 여기요. 이게 암이고 저게 자일랭스예요. 자일랭스는 뭐냐면 시어브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FPGA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게이트, 낸드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런 것이 몇만 개가 완전히 그 격자 어레이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쫙 깔아놓고 큰 보드에 옛날에는 그 디지털 컨트롤 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쭉 넣어놓고 연결선을 바꾸는 거예요. 약간. 예. 예. 그래서 한 번 딱 고정적으로 쓰면 좋은데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펌웨어로 순식간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여기다가 안에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아놨느냐? 이것은 그 부정하는 기계를 부정 전용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분류기를. 네, 분류기를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걸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껐다 켰을 때 노멀 오퍼레이션 하는 게 딱 들어가요. 정상 동작이에요. 그거 시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네트워크나 USB로 해 들어오든지 자율로 들어오든지 하여간 들어오는 경로 다 있어요. USB로 오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그거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USB 카드를 조그만 걸 탁 꽂으면 여기 이거를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예를 들어 다섯 표에 하나씩 가는 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순식간에 바꿔서. 근데 들통이 났을 때는 껐다 키면 그 프로그램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되죠. 증거 인멸용으로 이걸 난 뽑아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안 돼요. 내가 설계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의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개념이 저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시청자들이 조금 너무 오늘 전문적인 네.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간단하게 두 분이 차이가 네. 뭔지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리해 주시면.
이제 그 윌커슨 님은 이쪽에 이제 CPU 안에서 이제 분류기 그, 안에 예, CPU 안에서 예, 모든 것이 다 CPU 가능하다. CPU 안에서 어떤 부정의 어떤 그 업데이트가 둘 다 가능한 CPU거든요.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중앙선관위 그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 그 이미지를 노트북에서 받아서 처리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역할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려서. 그게 페이크 인포메이션일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페이크인데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공무원이 훨씬 더 저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노트북에서 처리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만 노트북에서도 처리했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네. 가설이 좀 나눠지는데 그 어땠어요? 저는 예, 이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류기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노트북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를 지금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여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었는데 일부의 표를 이제 그 2번 후보표를 1번으로 옮겼다든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 표를 조금씩 넣었다든지 그리고 2번 후보표를 무효표가 1번 후보도 무효표가 있을 텐데 2번 후보만 유독이 좀 무효표가 좀 많이 빠졌다든지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그 분류기에 집어넣어져서 수행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 자체를 전체를 노트북이 했다고 하면 투표지가 그 들어갔을 때 인식이 된 후에 빠르게 통과해서 그 번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노트북이 실시간으로 통로를 그 연결해서 그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역할들은 여기 자일링스 칩에 특정한 그 프로그램들을 그 게이트대로 구성해가지고 예, 구성해서 집어넣고 대신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개. 여기는 여러 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건 100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 좀 약간 낮은 지역.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은 처음에 부팅했을 때 초기 세팅할 때 그 지역에 코드를 넣는다고 이런 매뉴얼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이미 여기에서 이미 프로그래밍 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딱 선택을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연결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표에 이미지 그 스펙트럼? 스캐너. 스캐너에서 들어온 이미지는 노트북으로 계속 송출이 되고요. 몇 번 찍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조작되는 것들은 이 자일링스에서 다 수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오케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공무원이 거기서 이제 예. 선관위 공무원이 예. 뭘 이야기한 거는 답변한 게 이제 이미지를 스캐닝할 때 이 이미지 쪽으로 아무것도 안 가고요. 노트북으로 간다 얘기했거든요. 노트북에서 처리했다 그러면 이미지를 스캔한 데이터가 노트북으로 가보면 바코드도 있고 바코드든 뭐 QR코드든 다 읽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좀 모르는 게 스캐닝한 이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간다면 노트북으로 가면 QR코드를 알리는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 이미지 처리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거짓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미지를 노트북에서 다 처리해버린다면 결국은 노트북이 사실 마스터가 되고 얘는 슬레이브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종놈이거든요. 그럼 이 기계들은 3번 표를 1번으로 옮겨라고 명령하면 얘는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페이크인데 누가 페이크냐 범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범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도 그 조작할 수 있고 심각하죠. 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트북에서도 노트북은 원래 조작 가능한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강 크게 어제 노트북에서 이미지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오히려 여기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이 뭐 이런 CPU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믿어줄까?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다 열어두는 거니까 예. 노트북도 분류기라는 부분을 예. 다 열어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조금 아까 미진하게 말씀을 다 못 맞춘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그 조시아가 그 자일랭스에다가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몽땅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 변수만 바꿔서 할 수 있다면 그걸 포렌식 하면 바로 들통나요. 바로 들통나요. 왜 정상 루트 말고 왜 변수를 줘서 이것저것 하겠느냐? 그러면 바로 들통이 나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왜 정상 동작만 왜냐면 이 펌웨어로 순식간에 길어야 뭐 몇십 초 안으로 20초 30초 안으로 바꿔치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 동작 딱 픽스드 해놓고 다른 거를 딱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껐다 키면 이게 그 메모리처럼 메모리 불 꺼지면 데이터 있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야.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니 그 방법을 쓰지 바보에 그거를 거기다 증거 프로그램 하는 사람 증거가 어디 남을 줄 알아요. 그렇게 똑똑하면 네. 이제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벤자민 윌컨슨 씨처럼 그렇게 하실 거고. 예예. 예.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근데 뭐 아직 미련하면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아 근데 오늘 세상에 미련한 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한번 이야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그때 그때마다 이제 펌웨어를 라이팅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물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일부 넣어놓고 노트북에서 전달을 할 때는 여기 들어간 노트북에서 중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간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일부의 그 세팅 값을 넣어놓고 변수값만 예, 변수값만 지금 딱 신호를 주면 처음에 그냥 리셋했을 때는 정상 동작하게 해놓고 특정한 어떤 변수를 넣어주면 어떤 몇 번의 그 조작 시스템으로 가라. 이건 명령을 넣어주면 그거대로 됐다고 보여지고 리셋하면 기본값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트북에서 줄 때 펌웨어를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CQ의 네. 그러니까 보안의 차이가 예. 그리고 구리선관위에서 그토록 이걸 지금 못 주고 막고 있는 게 이 안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센서 동작시킬 때 네. 감도 조절을 바깥에서 조정하거든요. 네. 1, 2, 3, 4 이렇게 등급을 주듯이 바깥에서 딱 주면 동작이 달라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문제를 규명할 때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한 동기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구리 그 선관위가 그거를 지키는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저 안에 뭐가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 방어를 한다. 네. 결사적인 방어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기들끼리 막 충돌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까? 그게 뭐였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게 뭐지? 어셈블리로에 들어가는데요. 뒤 어셈블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코딩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코딩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확률이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똘똘 안 해가지고 흔적을 제 안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 근데 흔적을 남겨놓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트북 랩탑을 딱 열었을 때 그냥 보라고 그랬는데 그 미니언이 스타트를 딱 누른 거예요. 딱 누르니까 쫙 떴죠. 네. 여기서 손을 가지고 탁 해갖고 장치 그 관리, 장치 관리자 탁탁탁 그날 딱, 예, 구리 선관위에 예, 들어갔을 때 딱 세 분이 장치 관리자 떴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잽싸게 찍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랩탑을 닫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장치 관리자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거 안 보이게 그거를 하려면 IP 컨피그를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까봐 팍 닫은 거고요. 이게 배치가 네. 실행된다고 그러죠. 사전에 네. 부팅 프로그램이. 그렇게 했던 네. 거고, 저쪽은 잘 모르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이쪽에 메인보드는. 이거는 웬만한 사람 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지금 제가 이게 시업 게이트고, 게이트가 픽스드로 쭉 어레이로 들어가 있는데
선만 바 프로그램으로 선만 바꾼다 그랬더니 조시아는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매 그 저장 장치로 생각했어요. 저장 장치는 아니에요. 하드웨어예요. 근데 변칙할 수 있는 하드웨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바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한틀이 굉장히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한틀 시스템이. 우리가 한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미르 시스템인데 노무현일 때 한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일 때 미르를 쓰고 다시 한틀로 왔어요. 미르가 조작을 할 수 말을 들어서 조작을 한다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서. 예, 예, 한틀 한번 써본 놈한테 다시 시킨 거예요. 옛날에 너 해봤더니 좀 어느 정도 됐지? 이번에 좀 세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맨 처음에 한틀을 하고 미르가 나쁘면 했는데 왜 한틀로 써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한틀한테 누명을 씌운가 했더니 한틀을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이놈이 범인이요. 왜? 노무현일 때도 했으니까. 수사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아니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거는 제 얘기인데 해봐야지 알겠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예 아니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에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없지를 따져요. 사람은 인지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여요. 예. 그, 저, 그러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번에 LG 글램 제품이죠. 예. LG 글램 제품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LG 측이 이제 납품할 때는 하드웨어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이 노트북 전체로 이렇게 납품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노트북 자체가 하드웨어로 납품을 받지만 어쨌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LG 글램 측이 관여할까요? 관여, LG 그램은 관여가, 뭐, 납품하면, 기본적으로 AS 1년, 뭐, 2년 하면, 2년 계약을 하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LG 측에서 아마 유지보수 계약을 하든지,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고 나면 1년은 무상 AS 기간이 있어서, 어떻게든 관계가 있을 거고요. 뭐,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윈도우 10이라고, 이제, 그 윈도우 10을 아마 라이센스, 그러니까 어떤, 뭐 정부 라이센스로 해서 일괄 구매해서 아마 탑재를 했을 건데요. 이것을 아마 관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어떤 뭐 LG가 어쨌든 여기에 관여를 해서 정부 기관에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사후 지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지 보수 네. 관리 네. 업무를 그 업무는 또 보통 보면 대기업은 이제 조그만 소기업에다가 또 하청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LG 전자 서비스라고 이렇게 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LG 전자가 아닌 다른 회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노트북을 구리 선간 위에 노트북을 빨리 닫은 이유가 네. 와이파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찍었을 때 제가 본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것 중에 그 노트북 딱 열면 폼웨어라고 있어요. 펌웨어 인터페이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프로그램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 노트북에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 해놓고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필사적으로 그 막으려고 했던 것은 통신 기능을 그거를 그 구리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걸 그 찾을까봐 두려웠다는 얘기는. 제거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것을 그 스펙에는 physically removed 그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그
그냥 뜯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정보로는 뭐냐면 선관위에서 뜯지 말고 우리가 잠깐 디세이블드 시킬게. 건들지 마. 그랬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건 내부 고발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누군 제대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센서가 있었을 때 제가 센서 두 개를 찾았을 때 하나는 그게 그 저기 스펙트럼 센서하고 하나는 그 도장 센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센서는 뭐냐? 투표 용지를 전체를 딱 카운트하는 이렇게, 아니요. 넘겨짚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들어 끝까지 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넘겨짚은 대로 인지를 해서 나중에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딴 생각을 해 갖고 딴 말을 해요. 더 똑바로 안 가요. 이걸 쫙 읽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됐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 얼마 시간 후에 표가 보이면 이게 몇 번인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읽는 전체를 읽는 센서고 두 번째는 도장을 센서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밑에 속에 QR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으면 그거 뜯어봤을 겁니다. 그런 정보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 예. 그 갖고 계시는 예. 정보는. 예. 그러면 조슈아 씨가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노트북에 관해서 하고 싶은 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셨던 게 이거입니다. 폼웨어 이건데 네. 이게 이제 예전 노트북에는 없었는데 네. 최근 노트북에는 이 노트북 자체 내에 이제 폼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옆에 이제 분류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폼웨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 노트북 안에 폼웨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더 자세하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트워크 어댑터. 근데 이걸 얼마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세이블 시킬 수 있고 아니 디세이블이 아니라 이 아이콘이 안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동작을 하는데 네. 동작을 하는데 안 뜨게 만 보이지만 않게. 예, 보이지가 않게. 그 기술이 있다고 그거는 어디서 가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으로 내려 가지고 바이오스라고 해서 커널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 가지고 동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조심하시죠. 조금 노트북에 대해서. 아, 네.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그 와이파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구입을 할 예정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사용됐던 이제 그 개표 현장에서 사용됐던 노트북에 대해서 일부 약간 이제 그 프로그램 윈도우를 다시 깐다든지 해서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매를 할 때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제가 일반인으로 기술적인 뭐 그렇게 조회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와이파이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띵패드라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게 IBM 건데 르노바예요. 거기는 이게 조금 두꺼워요. 예, 한 요 정도 두꺼운데 여기에는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이게 이선의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가능하지만 없어도 돼요. 예.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범용 노트북 같은 아주 얇을 경우에는 예. 와이파이밖에 안 돼요. 와이파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점점 지금 경량화돼 가고 슬림화돼 가니까 그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참고로 제가 이제 노트북을 좀 분해를 했는데요. 노트북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시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시연을 했을 때요. 분명히 보여준 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을 뒷판을 이렇게 분해한 겁니다.
뒤쪽 면을 분리한 건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배터리고요. 보시면은 여기 팬이 있는 곳이 보통 CPU가 있습니다. CPU가 열이 많이 나니까요. 이렇게 연결되면 히트파이프로 돼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CPU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랜카드라든가. 말씀 좀 드리면 대표님 그 지금 저희 카메라 잠시 가려져서 네, 뒤로 빠지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문제의 이제 랜카드인데요. 왜 이게 랜카드인지를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케이블이 두 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안테나.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 선이 상당히 얇지만 사실은 이게 겉에 이제 그 접지로 겉에 전선으로 피복이 코팅이 돼 있고 내부에 얇은 선이 들어있는 쉴드 케이블. 이걸 빼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죠. 안테나가 안 뜨는 거죠. 안테나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는 와이어리스고 저기 그 와이파이고 하나는 뭐 블루투스고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다, 않는다. 통신 기능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켓 타입인가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요건 이제 소켓 타입. 소켓 타입. 예.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옛날에. 예. 탈착식이라. 아마도 아, 2014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이 가격이 비싸져요. 저걸 네. 이거를 차라리 이 보드 속에다가 심어버리면 가격이 싸져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 재미있게도 이런 식으로 된 노트북을 분해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탈착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 발표자는 이게 사진 아마 제가 하나 사진인데요. 예, 예. 어떤 분은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미 탈착한 예,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을 받았다. 같은 날 발표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밑에 있는 설명하시는 분은 여기 있었던 건데 제가 탈거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뭐 여직원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방금 이렇게 탈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방금. 아니 제가 이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 기억하기가 한데 제가 하여튼 제가 주어가 들어있고요. 네. 제가 이거를 탈거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뭐 간단합니다. 나사 이렇게 푼 다음에 네. 여기서도 이제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 이거 하나 풀고 빼면 네.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탈거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바로 해볼게요. 간단하거든요. 나사 하나만 풀면 됩니다. 나사를 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케이블, 네. 케이블 이렇게 빼면요. SMA 커넥터라고 저거는 자주 꽂았다 뺐다 하면 고장이 나요. 네. 한 번 정도는 한 열 번 정도는 괜찮은데.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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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이거 뺐다 꼈다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뺍니다. 이건 이제 PCI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꽂으면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랜카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빼면 컴퓨터가 켜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랜카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LG 그랜 노트북은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지금 그 노트북 모델명이 나와 있거든요. LG 그랜. 네, 네. LG 그랜 노트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전 거 한 5년 이상 된 노트북이 이렇습니다. 아까 저 정확한 워딩이 저기 있네요. 여기 네.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네, 네.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최신형 노트북입니다. 뭐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이 점점 이제 슬림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품이 소형화되고 온보드화됩니다.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아까랑 똑같이 랜 케이블이 이제 그 동축 케이블이 지금 두 개 안테나 케이블, 예, 안테나 케이블이 연결되는데 이게 랜 카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떼고 싶은데 이걸 뗄 수가 없어요. BJ 탑이라서 그래요. 네, 이거 좀 근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그 탈거한 그 제거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히팅건으로 예, 네, 강제로 뗄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히팅건, 예, 네, 히팅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드라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기인데 온도가 좀 높고 네.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쏠 수 있게 구멍이 좀 작은 히팅건이라는 것을 이쪽에 뜨겁게 쏘여주면 여기 이 뒤에 있는 나비 떨어져요. 나비 녹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나비 녹는 온도에 도달하면 이걸 뗄 수 있습니다. 떨어질 거예요. 이걸 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뗄 때 주변에 있는 납도 녹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보이는 것처럼 주변을 철저하게 막아놓고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네. 온도 조절을 잘하면 저 네. BJ 밑에 온도하고 주변 댐이 온도가 달라요. 네. 남이 달라서 그래서 얘는 한 230도면 얘는 한 27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230도를 유지하면 툭 떨어져 나옵니다. 아, 이거 천 몇백 대인가? 뭐 그렇죠. 천 몇백 대를 이 작업을 했다. 천 몇백 대를 납품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슬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그걸 또 그렇게가 제거한 걸 가지고 LG 그램을 또 중고품으로 팔 수 있어요? 다시 꽂아야지. 다시 붙여야지. 다시 붙이는 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다시 다른 사진 그 제거해서 낭만 할 이야기를 해야지. 나쁜만 붙어 있는 사진. 나쁜 사진은 이부 아 이거 말고 없던데. 아 잠깐 아까 그 사진 잠깐만요. 예 이거 지금 이게 LG 그램이거든. 지금 보여드린 건 삼성인데 위치도 비슷하고 그냥 뭐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뭐 사진 그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이 랜카드는 금속으로 덮여 있을 뿐이거든요. 이거 쉴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주파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쉴딩 처리가 돼 있을 뿐인데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떼어냈다는 거거든요. 떼어낸 사진이 아마 있을 건데 아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발표했던 사진 중에서 이 부분을 제거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보드가 날보드가 예. 보이더라고요. 납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납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탈거했다. 애초에 이걸 애초에 제거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네. 붙었다가 녹여서 뗀 겁니다. 예.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납이 이제 이게 그러면 금색으로 돼 있다. 금색으로 돼 있다 그런 건 안 붙였던 거고요. 그걸요. 네. 원래 SMT 공정이라고 하는데 부품을 표면 부품요. 부품을 네. 붙이는 건데 이건 자동화 공정으로 붙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부분을 갖다가 부품을 아예 안 올리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올리면 거기가 아주 이렇게 납 색깔하고 똑같이 은색이 네.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은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스킹을 하게 되면 거기가 그 금색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납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네. 네. 없어야 되는데 납이 붙어 있는 흔적이 있고 아 그 사진 좀 보면 좋겠는데 네. 한번 찾아보고 보시죠 잠깐만 네. 네. 그게 이게 뜯어지면 원래 없었다면 금색이어야 정상이고 네. 있던 게 떼어내지면 납이 도톰하게 납이 약간 있어야 되고 도톰하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네. 건데 지금 선관위에서 보여준 사진이 납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입니다. 뜯어낸 거죠. 뜯어냈다는. 예.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뜯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서 뜯었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지금도 그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통신기 있는 게 있을 거다. 네. 제 생각에는 다 못 뜯어냈을 거다. 다른 노트북을 보면 그걸 네. 정리를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탑재되어 있는 거죠. 탑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시연을 위해서 단지 몇 개의 노트북에서만 그걸 제거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못할 테니까. 이 보시고 조금 전에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없으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탑재되어 있다고도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그 보안이 작은 부분이 있어요. 외부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것이 분류기에 뒤편에 다섯 개의 포트가 있어요. 다섯 개의 포트가 있는데 제가 찾아놓을게요 사진. 네, 그 사진은 제가 다섯 개의 포트 중에 요게 네. 예 이거는 2.0 안 쓰니까 1.0인가 보죠. 이건 2.0, 2.0, 2.0, 3.0 이게 뭐 세 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빠를 겁니다. 이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쪽으로 뽑아서 저장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와이파이를 달면 굉장히 쉬워요. 뭐 뜯고 자시고도 할 거 없이 아예 그 안 붙인 걸 사든지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처리하면 증거도 안 남아요. 왜? 이거를 누가 하느냐? 앞에서 일 잘 시켜놓고 감독한다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슬슬 걸어다니면서 툭 꽂아놓으면 몰라요. CC로 다 TV로 다 해가지고 분석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툭 꽂아놓고 가면 팍 바뀐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코드를
FPGA에 있는 코드를 탁 바꿔치기 하는 걸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끝날 때쯤에 걷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자국이 안 나죠. 한번 정리해 주죠, 지금까지. 지금 노트북이 저렇게 사용되면 이 노트북 자체가 운영체제가 올라가 버리면 이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해킹이나 조작이나 뭐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통신 포트가 있는 것도 참 간이 큰 짓이지만 이미 뭐 안에 뭐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이건 선관위가 그러니까 거의 네. 거의 뭐 100%라는 용어를 쓸 수 없지만 거의 99.99% 네. 정도가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 네, 저도 한털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범인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단정은 저는 안 못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수사기관한테 잡아서 체포하고 취조해서 그럼. 사실을 자백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통신 그 모뎀 문제도 PCM 모뎀부터 시작해서 이런 외부 포트 그 다음에 CPU 상태 그 다음에 심지어 제일 저는 크게 보는 게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대국민 사기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곰이라고 이게 그 토끼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 얼굴 모양이 곰이라는 거죠. 이 형체가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자꾸 자기들이 토끼라고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곰 아니냐 이러니까 자꾸 토끼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국민을 속이는 거다. 자꾸 곰이라고 이렇게 생긴 놈을 뭐 발톱도 있고 뭐 이빨도 있으시 뭐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저게 토끼냐 그러면 그래도 토끼래요 그냥. 그게 지금 저는 국민들에게 대한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뭐 이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통신 기능이 거의 뭐.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거법 자체를 위반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그 노트북 그러니까 랩탑에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ARM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아놓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깔아놓으면 네. 그게 굉장히 취약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ARM 저 아키텍처 자리도 지금 그 간단한 운영체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성능 CPU다 보니까 거기에 올려서 뭔가를 했는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노트북이라는 것들이 외부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통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원래는 인베디 시스템은 별로 보안 쪽에서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쪽이거든요. 이 메인보드 쪽은. 그런데 지금은 통신이라든지 노트북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ARM 이 칩도 그렇고 FPGA 칩도 다 이게 프로그래머블인데 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통신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아까 잠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요걸 이제 그 LG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LG에서 이미 없는 상태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유출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 TV 이제 화면상으로 아니, 모니터 화면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을 보시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은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깨끗하지 않네. 예, 은색으로 보이고 약간 이제 오돌도돌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히팅건이라든지 뭐 어떤 장비를 써서 중간에 떼어냈다. 예, 떼어냈다. 그런데 이제 LG에서 떼어냈을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떼어놨을까? 그 부분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아까 히팅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장비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뜨겁게, 특정한 그 부분만 뜨겁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램카드를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보드 수리 장비죠? 네. 네. 보드 수리 장비. 정말 이걸 LG에서 생산할 때는 붙여서 생산했다가 일일이 이걸 다시 뗐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건 그러면 선관위에서 했을까? 선관위에서는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장비까지는 썼을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제 추측에는 그 랜을 이제 추출한 그 보드는 아마 노트북을 다시 조립하더라도 제대로 안 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네,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지금 노트북에 다 붙어 있지 않나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노트북들은
시연을 하기 위한 노트북에는 요거를 강제로 네. 어떻게든 떼어냈을 네. 거고 다른 노트북에는 다 그냥 붙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써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을 이 장비 사용법을 배워서 뗐을 리는 없을 거고 다른 사람 불러서 시켜서 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한두 개지. 그걸 그렇죠. 몇천 개를 그 아니 뭐 몇십 년 동안 문제 없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게 문제 되겠다. 아마 사용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붙여져 있을 거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다른 노트북들도 이렇게 다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선관위는 또 밤에 불을 계속 켜 있겠죠. 못 찾아 잠 못 자고 잠 못 자면 붙어 있다면 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아까 그 우리 마지막에 봤던 사진 조금 더 봐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그 이 램 포트가 뒤에 이렇게 그 USB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저기 그 뭐지 ARM 프로세서를 보니까 그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요 스펙에 USB 2.0이 되어 있더라고요. 3.0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이 3.0 포트는 노트북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에 노트북이 그러면 저기에 있네나의 말이죠. 왜냐하면 아, 네. 그 LG 그 노트북이 네. 3.0 스펙이 있네요. 예, 요즘은 3.0이 웬만하면 다 붙어 나오고요. 3.0이 나온지는 뭐 2000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2010년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USB 3.0 나왔고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US 그 노트북이 매립형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구리시 선관위에 들어갔을 때 예. 여기 USB를 꼽아서 노트북을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지 검색을 하는 시스템 정보 프로그램을 꼽아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USB를 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매립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보이진 않지만 USB 선이 꽂아져서 예, 뽑을 수 있게 그렇죠. 네, 확장, 확장 USB 허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제 USB 중에서 이쪽이 마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자일링스나 ARM 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USB 포트 가능성이 높고 이 USB 3.0은 노트북으로 연결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스위칭을 하니까 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ARM 칩 쪽으로 연결된 건지 노트북 쪽으로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펌웨어 저런 거 ARM 칩도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저는 그렇죠. USB 네. 포트 USB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용 커넥터로 사용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양은 USB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발자들이 쓰는 디버깅 포트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부 외부 이걸 컨트롤 해서 ARM 칩에 펌웨어 같은 걸 넣을 때는 여기 USB로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든 사람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니까 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보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예, 다이소에 가면 이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 동글 랜카드입니다. 네. 랜카드인데 랜카드가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 내부에 있는 건 노트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멀지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다이소에 가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커 보이죠? 이렇게 꺼내면 자, 요게 지금 램카드입니다. 요게. 요게 램카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지 요 부분에요. 이 검은색 부분이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회로는 어디 있냐? 회로가 놀랍게도 꼽는 부분. 이 부분이 회로가 들어 있어요. 원칩이라서 예, 원칩. 그렇게 소형화가 되거든요. 자, 이걸 만약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꽂았다. 그럼 통신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재밌는 게 그 매립형 노트북을 썼는데 마우스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써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마우스를 어디다 꼽냐면 노트북에 꼽지 않고 뒤에 꼽는 걸 확인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USB 허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마우스 안에 네. 무슨 칩을 넣어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맞아요. 네. 예. 지금 저희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거 USB 마우스에 있잖아요. 예. 이 USB 마우스에 예. 이걸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얼마든지 지금 병렬로 지금 얼마든지 예. 예. USB 허브 간단한 거 넣고요. 이거 넣으면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넣고 본인은 이제 USB를 꼽은 거예요. 네. 근데 노트북에는 USB 마우스가 인식되면서 밑에 USB 와이파이가 연결이 또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충분히 가능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 그 마우스 보내보면 공간이 일단은 충분히 저런 자체가 보안 자체성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고. 네. 쟤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개념이 없다.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절대 안 되는 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다 꺼가지고 회사 비밀 빼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시큐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에게도 보안 등급은 있잖아요. 이런 뭐 휴대폰도 이렇게 방화벽이 있고 보안 등급이 있는데 1위에서부터 만약 10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저 시스템이 원래는 한 9등급에서 한 10등급은 돼야 되는 제품인데 실제로는 1도 한 뭐 3, 4도 안 된다. 이런 시스템. 또 우리 일반인 제품하고 똑같다는 거죠. 보안 자체가. 네. 어쨌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참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뭐 일단 통신장치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 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안쪽 그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 구리시에서 찍은 사진은 요런 식으로 부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영상 지금 안 돼 있죠. 예. 동영상 예 그냥 동영상에 예. 저기 안동 그 데일리 기자가 제가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3차원적으로 다 해서 이분이 뒤집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저기 그 이병구 TV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여기다 그냥 보여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어 컴퓨터하고 분류기 이 부분 네.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보통 분류기라고 해서 그 전체 제어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분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분류기라고 하면 기계장치 플러스 픽스드 라직 서킷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속이려면 속일 수 있겠지만 컴퓨터보다는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인보드에 컴퓨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도 운영체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두 시스템을 넣었으니까 전산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효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기본적으로 분류기도 컴퓨터 한 대, 제어용 예. 컴퓨터 노트북도 컴퓨터 한 대. 예.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완전히 전산 장비다. 그러니까 전자 장비다. 전자 개표기라는 겁니다. 전자 개표기이기 때문에 예. 선거법에 규정한 전자 개표기가 금지된 부분을 이 위반했기 때문에 예. 21대 총선 전부가 원천무효.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은 이 뭐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 간에 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토끼라고 그래요. 분류기 단순한 기계 장치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원회 계속 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꾸 토끼라고 하는데 곰 발바닥도 보이고 발톱도 보이고 이빨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저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사실은. 토끼인 줄 알았죠 저는. 단순 분류기 안에 이제 기계장치로 인베디드로 딱 만들어서 표만 딱 이렇게 분류해주고 그 다른 일을 안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수출하면 안 되고요. 나라 방식이고
이렇게 만들 거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중앙선관위원회 처음에 계속 그 토끼라고 할 때 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아, 저 어떻게 저게 토끼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많이 밝혀진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를 참 믿었던 것 같아요. 믿어서 저 지금 쪽에서 말했을 때 기계 저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 기계를 만드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진짜 디바이스가 세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이랬을 때 저는 아무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믿었죠. 에, 선관위를 믿었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이제는 이제 원 국민이 이제 선거 전문가 그다음에 그 분류기 전문가가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류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이상에는 이 분류기는 이제 접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21대는 뭐 개원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원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20대가 지금 임기 연장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하면 안 될 짓을 선관위가 그동안 숨기고 자꾸 국민들에게 TV나 방송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 기계를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었으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토끼가 아니라 이놈들이 곰, 이 아주 흉측한 놈들이라는 거죠. 뭐 귀여운 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온 국민의 표를 이렇게 덥석이에 물 수 있는 이런 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청원할 게 있습니까? 네. 이제는 그 우리가 절대 조작을 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것은 선진국이 하는 대로 수개표로 하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그 선거 그 투표용지에 보면 절취선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도 일련번호가 있고요 아래에도 일련번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물론 절차상의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하면 이 그 이제 내가 투표했던 용지와 비교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절취선이 있는데 위에는 전혀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그 벤자민 박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자 개표기가 조작이 없다면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수개표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수개표하는 그 했을 때 그 휴먼 에러보다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못 믿는 것뿐이지 원래 전자개표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리차드 데밀로라는 그런 조지아 공과대학의 그분이 아마 선거 기술 분야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것. 그분이 2019년 12월 달에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썼는데 막 그냥 한국 선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종류의 선거 기술을 다 동원한.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큰 비 해커. 예,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자체가 그 원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분 말씀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수개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로 그 위에 개표 그 투표 용지에도 붙어 있고 절취선으로 본인도 이제 떼서 가져갈 수 있고 그 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는 번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표기를 쓰기는 쓰되 전체는 수개표로 하고 전자개표기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그 세팅이 다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로 전자개표를 다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하는 모든 이 투표 용지를요 스캔해서 전체를 다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몇 표가 어떤 후보는 몇 표 나왔다. 그것을 단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를 전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검색해서 아, 내 번호는 몇 번인데 찾아봐서 내 투표용지가 문제 없이 이미지로 잘 저장되는지 개표를 할 때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지는 본인은 원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 전제는 수개표하고 대 전자개표기로 국민들이 2차로 얼마든지 나중에 10년이 흐른 후에라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보관된다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선거가
그 선거가 이제 그 과거에 수개표로 계속 남아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걸어 다니자.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이런 그 인식에서 저도 개발자고요. 네. 이런 통신 장비나 이런 그 자동화 장비들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좀 진보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진보를 하는데 이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보안 시스템, 적어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개표기만 하는, 저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국민은 리모콘인 줄 알고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이더라는 거죠. 뭔 차이냐면 리모콘은 다른 기능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기라고 했을 때는 투표만 계속 할 줄 알았는데, 1번, 2번 분류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관위가 오히려 신의를 배신했지 기술이 배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저는 조슈아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이 있는데 이 기술을 완전히 악용했다. 저는 선관위가 오히려 이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토끼라고 속인 것은, 곰을 만들어 놓고 왜 토끼라고 우겨가지고 지금까지 했냐. 그런 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전자기술에 대한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거 과정 할 때 이제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고위직으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할 때 경로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 한 일단 트랙에 올라타고 나니까 그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계속 은폐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 버전 1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분류기가 오류도 좀 있고 하는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 방향이 디렉션은 맞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이 임베디드로,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으로 분류기 기능만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트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이런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아마 그 중간에 변질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2002년도에 도입해가지고 바로 지방선거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 전자개표기를 썼죠. 완전 전자개표기를 쓰니까 홈표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네. 2년 만인가 1년 만에 다시 또 원래 돌아가거든요. 그 단순한 기계장치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제도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분류기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개발자들이 정직하게 개발했다면 계속 그렇게 디버깅 해서 에러가 없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보안이 지켜지는 제품으로 개발이 지금 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투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분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뜻밖이다. 이거는.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뭐 어쨌든 유럽에서도 독일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뭐 독일에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판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독일의 연방 대법원 자체가 전자개표기를 금지시켰다 않습니까? 예. 네덜란드도 그렇거든요. 그게 나는 두 나라가 금지시키는 게 그냥 의미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면 반드시 금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투표한다면 그건 또 다시 사기고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체제 자체가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생존해왔기 때문에 완강하게 저항을 하겠죠. 지금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요, 처음에 그걸 써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다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유혹이 들어오죠. 예? 그 유혹을 들었는데 한번 속여봐요. 좀 돼.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속여보는 거야. 도둑놈이 조금씩 발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확실히 막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고요.
아마 조금씩 뭔가 변질을 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습 앞에 떡 나타난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용당했다, 변질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선거 이 기계로는 두 번 다시 투표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기계다. 그리고 이번 이 분류기의 문제라든지 여러 전체 시스템의 문제는 반드시 그 우리 국민이 실체를 봐야 된다, 다시. 네. 한번 정리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에 보시고 전후 사정을 좀 잘 아시니까 예. 어떤 점을 꼭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게 분류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옛날에 쓰던 식으로 하면 거기 릴레이도 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조금 발전돼갖고 디지털 라직을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뭐든 쉽게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에러가를 자꾸만 디버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요. 니트로그리셀린을 가지고 규제토에다 넣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에 암석을 캐다가 광부가 너무 다쳐서 죽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쓴 사람이 전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건 보수하고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진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보 중에서도 초진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명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한다고 그래요. 있던 걸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경영학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적 파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명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 예. 조슈아 씨.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놀랍도록 좀 너무 무덤덤하다. 관심이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유튜브로도 알리지만 가까운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놀랍게도 좀 다 모르고 계세요, 일단. 모르고 계시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그래. 그러고는 이제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좀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일인 것인데 전체 투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뀐 표가 내 표라고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민주당을 찍든 아니면 뭐 통합당을 찍든 어떤 당을 찍었든 간에 나는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 정당에 투표를 했고 그 후보를 찍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의 주권을 도둑질한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북한에 가면요. 투표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었는지를 보이게 투표하면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에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전체 공산당 대회를 할 때 김정은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반 어떤 그 사인을 하는 거죠.
증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증을 딱 들어 올리는 것으로서 찬성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아마 다음날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 시스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가 우리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우리 이미 지금 이번 상황에서 사전투표만 해서 25%가 조작됐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사전투표에서 25%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25%가 50%가 되고 100%가 되면요. 이걸 완벽한 공산주의고 현재 공산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라도 선거에 있어서는 몇 퍼센트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의 조작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3, 4% 정도로 네. 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에 정말 힘들게 찾은 거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보완해서 저도 못 찾고 다른 국민들도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 너무 이제 당혹스럽고요. 이번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조직적이게 그리고 너무나도 과감하게 이렇게 뭔가 조작을 했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앞으로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너무 이제 강한 의혹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의 내용들을 보면 언제 한번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헌 내용 하나하나가 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모든 정책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이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증거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 있는 모든 선거 인명부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서버 포함된 모든 증거에 대해서 계속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 연대에서 너무 수고해주고 계신데 너도 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 대법원에 넣는데도 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각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호인단에서 준비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또 다시 증거 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는 없던 상황, 초유의 상황인데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서명 운동을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튜버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선거 부정을 밝히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어떤 그 지금은 현재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서명을 합시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짧은 내용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아 저는 이 내용에 동감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댓글을 써도 그 댓글 내용이 서명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뭐 100만이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증거 보전에 힘을 써준다면 그럼 나는 큰 몇십만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벌써 몇십만 확보됐습니다. 몇십만 정도 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오늘 이제 좀 맞지 못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날 과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좋겠거든요. 이제 그 투표지 여백 없는 투표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프린트에 잘못 이렇게 용지가 들어갔다. 그 관계자 선관위 네. 관계자 네. 말씀 관계자 말씀이 프린트 그거는 A4 낱장 들어갈 때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보시면 그 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롤로 돼 있는데 어떻게 종이가 지가 알아서 미끄럼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장착이 돼 있는데 그리고 롤 타입이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책자형 투표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분들이 강 크게 뭐라 그러냐면 가져와라 책을 투표지 투표책을 가져와라. 그 범인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그 시민들에게 할 소리가 아닌 거죠. 기자들한테도 이 뭐 범인을 잡아와라. 이 뭐 하는 소리인지를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고요. 이런 이제 그다음 빳빳 그 투표지인데 빳빳 투표지 저는 이제 이걸 투표지 나흘만에 부활하셨다 네. 나흘 부활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접혔던 게
쫙 저절로 펴졌다 이, 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투표지가 보시면 이 투표지가 이렇게 야. 접히는 고난을 받으사 나흘간 그 투표함 어둠 속에 있다가 나흘 뒤에 부활하셨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아, 구리네요 또 마침 네. 구리. 네. 그래서 투표지 그 부활하는 투표지 이걸 믿어야 되냐 국민이. 그런데 유독 빳빳한 걸 보면 다 일본이더라고요. 자 이런 그렇지. 것을 이제 의혹을 막 제기하니까 내쫓습니다. 이게 또 기자를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관위에 저분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냐고 그렇게 네.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선관위의 모습이죠. 선관위의 모습인데 그분이 여기 앞, 아, 여기 앉아 있는 분이 기자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쫓겨나 퇴장당하는 거죠. 네. 자 우리 국민을 퇴장시키는 것과 같고요. 기자를 퇴장시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시연이 아니라 시연은 제품 팔 때 하는 거잖아요. 뭐 예, 제품 전시하고 이럴 때 시연이고 이 선관위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수사를 의뢰하면 지금 검찰 수사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수사해 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여백 없는 투표지 그리고 빠빠 투표지 이거 책자에 범인 책자를 가져와라. 범인을 잡아라. 소리 하지 마시고 수사를 의뢰하라는 거죠. 수사를. 아니 공정한 그 이번 선관위가 아주 무수히 많은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그 검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유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냐 이거죠. 저는 이 선관위는 반드시 고소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범인을 잡아라 소리는 하지 마라. 국민이 무슨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물을 틀었는데 빨간 물이 나왔어요. 빨간 물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당 때 물이 다 빨간 물이겠구나.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팔당 때 물이 우리 국민의 민심이 변질이 되었다. 탕류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고요. 깨끗한 아직 팔당 물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장났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는 거죠. 수도꼭지가. 수도꼭지가 녹이 썰어가지고 벌금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수도꼭지가 선관위라는 거죠. 이 선관위가 녹이 완전히 썰어가지고 틀었더니만 빨간 물을 내놔요. 이 수도꼭지 갈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투표를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했어요. 근데 사전투표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선진국인 미국도 사전투표를 안 해요. 사전투표를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편리는 하겠죠. 그런데 보안은 완전히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속이려고 되면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전투표는 없어야 되는 거 며칠 전에 봐야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 했더군요. 예. 관외 사전 투표 예. 같은 건 절대 예. 우편 안 투표. 한다고. 예, 그거 다 사전 투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저기 예, 그러니까 픽스드 서킷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도의 거는 되지만 전자적 개표는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조직의 문제라고요. 선관위와 선관위의 그 저기 중앙선관위의 위원장 하다가 잘 보이면 대법원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그러니까 비리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득이 없으면 목숨 안 걸어요.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관리위원장이 대법원관 출신, 네. 대법관 출신이 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잘하면 대법원장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그걸 다 지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인사권에. 예, 인사권이 대법원장도 세울 수 있고 뭐 여기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내 편을 다 하면은 상권 분립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28일 날 오후 2시 무렵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에 열던 시연회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점 또 시사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분 모셔서 아주 건설적인 그런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